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정평가 부동산 관계 법규입니다. 법의 종류가 9가지나 있거든요. 9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관련 법들이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취급하는 감정평가 입장에서는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는 뜻이죠. 예, 그래서 시험의 난이도를 떠나서 이법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강의는 출제되는 방향에서 집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강의를 또는 이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상세히 봐야 됩니다. 요건 이론서라기보다는 이 부동산 공법은 법 자체예요. 법 자체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상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라고 볼수 있죠. 오히려 해독이 됩니다. 해가 됩니다. 상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첫째, 부동산 공법을 공부할 때 지나치게 상상하지 말라. 추측하지 말라. 법 조문에 집중할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동산에 관한 관련 법이거든요. 관련 법령이란 말이에요. 관련 법령이라 하면 법령이라는 단어만 해도 법률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그리고 대부분 규칙 정도까지 다른 규칙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부동산하고 관계없으니까 생략하고요. 이런 것들을 법령이라고 불러요.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법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장 간단하게 일단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 요거 기준으로 해야 되고요. 물론 그 위에 헌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헌법을 기본법으로 해서 하위법인 법률이 있고, 그보다 하위법인